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선생님입니다. 오늘도 집 하나 보러 왔습니다. 70만 불 때 한 7억 정도 되는 집인데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방 4개 2개고요. 600스퀘어 정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저게 타일 같습니다. 타일. 고무블럭 타일인지 모르겠지만 타일이고요. 그다음에 집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네요. 그다음에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관리가 잘된 집입니다. 집주인이 사는 것 같아요.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뒤쪽부터 보게 되면 여기 보통 보게 되면 터마이트에 관련된 거 정보가 여기 있거든요. 시스템에 레이아웃 되어 있는지 이렇게. 그래서 이쪽 전기 메인복수 사이드에 항상 이 터마이트에 관련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테나도 되어 있고요. 집 자체는 굉장히 깨끗합니다.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가격만 맞으면 사고 싶습니다. 여기 이제 게러지인데 3x3 사이즈가 있습니다. 수평이 혀가 없이 이제 뒤질 수 있고요. 이거 하는데 한 3,000불에서 4,000불 정도 들어갑니다. 집 짓는데 되어 있고 랩은 이렇습니다. 집은 굉장히 깨끗하고 2010년 정도 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네, 굉장히 깨끗해요. 뭐, 가볼 수 없는 상태인데 굉장히 깨끗하고요. 이렇게 나뭇잎발이 들어가면 커드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워터탱크도 돼 있습니다. 지금 뭐 밖에는 뒤쪽부터 평지. 이게 이제 뭐냐면 하수도 검사하는 홀이에요. 그래서 이지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. 이제 이지먼트에 있게 되면 이제 시청에서 집주인의 허락 없이 와서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지먼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지먼트가 있어요. 이지먼트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추가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추가로 짓할 때 지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지먼트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. 뭐 크게 뭐 사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걸 지을 수 없고, 원래 아마 이지먼트가 있어서 원래 여기다 사실은 여기를 창고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지어 놓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깊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제 안쪽 들어가도 한번 보겠습니다.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. 왔고 뒤에는 봤기 때문에 안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20년 미만 된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차고 같아요. 네, 차고입니다. 와우, 차고, 차를 분리를 막 해놨네요. 두 개 채울 수 있는 차고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. 첫 번째 방이고요. 방이 네 개짜리 치고요. 아,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실. 네.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, 이쪽도 연결되어 있는 거실에 이제 플레이그라운드. 네,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근데 조금 주방이 약간 조금 작네요. 주방인데, 좀 작고, 네, 집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. 경쟁이 좀 셀 것 같아요. 네, 오퍼를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. 집이 워낙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. 그리고 이게 아마 20년이 안 됐을 겁니다. 이제 차가 이렇게 안쪽에 힘을 넣을 수 있는 벽 선반입니다. 뭐 짱이라고. 아, 땡큐. 그래서 이게 메인 바스룸. 이 집하고 예전 집하고 되게 비슷하네요. 네, 그때 당시에 지은 집 같습니다. 2000년도 중반쯤에 중후반쯤에 지은 집 같습니다. 여기 있고 벽장 다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라운드리. 이제 메인, 메인 방입니다, 이거. 메인 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바스룸. 바스룸 자체는 조금 작은데, 집 자체도 굉장히 크고, 여기 이제 드레스룸. 네. 라이트는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괜찮네요. 그 다음에,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이런 구조고, 와, 시원하게,
터져 있는 구조라 아주 좋습니다. 아마 75만 볼 때는 달러 하지 않을까. 경쟁 붙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좋은 집들은 경쟁이 많이 붙습니다. 또 그렇고, 옷장도 다 있고. 아, 요거 오늘 보내드렸고요. 아, 가위 사실 있으면 디자인도 미용 가위 좀 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